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이클링 플랫폼 파운더이자 플래너인 김대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초지능 그리고 초연결이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짧게 초연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연결을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5G와 그리고 사물인터넷, IoT가 그것일 것입니다. 현재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 상용화될 5G 환경에서는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10초면 됩니다. 그리고 반경 1제곱킬로미터 안에 240만 개의 사물인터넷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파격적으로 변화되는 네트워크 환경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이클링 플랫폼을 제가 처음 설계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는 갈수록 빨라집니다. 그리고 많이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초연결과 초지능이 주는 그 산물은 분명 앞으로 1, 20년 뒤에 또 다른 부의 가치가 변할 것이고 또 그를 대변하는 기업과 개인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경 1제곱킬로미터 안에 240만 개의 사물들을 연결하고 또 영화 한 편을 10초에 다운받을 만큼 빠른 인터넷 환경 속에서 그럼 과연 사람과 사람은 누가 연결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개인화되고 관계는 멀어지고 옆집에서 누가 어떻게 사는지 우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의문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을 통해서 우리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탄생되게 됩니다. 사이클린은 사이클과 클린의 합성어입니다. 사이클은 사물이 어떤 변화를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이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 지구를 다시 예전처럼 깨끗한 환경으로 되돌리자. 그리고 사람도 많이 아픕니다. 다양한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Making a Clean World,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무브먼트가 바로 우리 사이클린 플랫폼이고 사이클린 운동입니다. 세상은 상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분명 상상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견에 가둬져서 상상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조롱하고 때론 비아냥거립니다. 어제 밤에 대한민국이 독일을 2-0으로 이겼습니다. 그 경기 이전에 우리는 최소 두 골차로 이겨야 됐기 때문에 독일을 2-0으로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기면 우리가 16강에 진출하는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대부분의 해외 언론들이 한국이 독일을 2-0으로 이기는 것보다 독일이 한국을 7-0으로 이기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 확률 1%.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다. 우리 사이클링 플랫폼은 리버스 ICO입니다. JNU 그룹 산하에서 만들어진 법인이고요. JNU 그룹은 2011년 7월 15일 제가 120만 원으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5년 연결 기준 2,700억의 매출과 약 기업가치 1조 원대의 기업을 만들었고 이후 2년 동안 사실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또 한 번 상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미국의 라디오 진행자 폴 하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눈을 감은 사람은 손이 닿는 곳까지가 그의 세계예요.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까지가 그의 세계예요. 위대한 사람은 상상하는 것까지가 그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또 4차 산업혁명에 나온 많은 기술들은 대단합니다. 저는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사업화하고 또 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이클린 플랫폼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12억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자동차를 뿜어내는 배기가스, 미세먼지, 환경오염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5만 3천 명, 영국에서는 5만여 명, 수십만 명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은 갖고는 있는데 단지 호기심일 뿐이지 누구 하나 실천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 성인이 돼서는 사회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자, 사이클린 플랫폼이 추구하는 사이클린 운동, 깨끗한 지구 만들기와 이 부분을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침을 뱉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폐수를 하천에 몰래 갖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적발이 되면 과징금과 벌금을 냅니다. 사안이 작으면 작은 만큼 클수록 더 큰 벌금과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보상을 받았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길거리 지나가다 쓰레기 줍는 걸 보고 어른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 착하다. 아우, 청년 착하네. 근데 지금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뭘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환경을 오염시키고 적발돼서 부과한 벌금들을 모아서, 제가 정책 위반자라면 그 벌금들을 모아서 가령 담배꽁초를 줍고 쓰레기를 줍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기여할 때마다 보상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 재원을 다른 데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복지나 다른 목적으로 쓰겠지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다 보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구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을까? 사람을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 사이클린 코인인데, 지금 이 위에 헬스바이크, 자전거, 그리고 태양광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토바이도 있어요. 전기 오토바이도 있는데 여기 올려놓기엔 무거워서 못 올렸습니다. 저희 부스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바이크가 다음 주에 이제 저희 상품으로 나옵니다. 이거 무엇이냐면 저희는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동참하신 분들에게 사이클링 코인을 보상합니다. 사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촉발이 되면서 초연결, 초지능, 그리고 초연결,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데 사람과 사람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될 때, 너와 내가 공감하고 공유할 때 그게 초연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다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데 그 사람이 선행을 했을 때,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했을 때 사이클링 코인을 보상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나오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4차 산업혁명이 대두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전문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전문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물론 수준이 높으시지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아마 알아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암호화폐만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돈을 주고 사는 방법, 거래소에서. 또 하나는 채굴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얻는 방법. 그런데 채굴은 어렵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보상,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블록을 네트워크상에서 형성시킨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코인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 사이클린의 아빠뻘 되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게 JPay입니다. 이 JPay는 네트워크상에서 게임을 하면 얻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면 얻습니다. 공짜로 누구나, 지식 수준이 높든 적든, 부자이건 가난하건 얻습니다. 사이클린 코인은 지식 수준이 높든 적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돈이 있든 없든,
채굴, 뭐 분산원장, 뭐 이런 거, 햇시값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집에서 전기를 태양광으로 교체해서 쓰면 와트당 코인이 방출이 되고,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면 메타당 코인이 방출이 되고, 헬스바이크를 이용하면 메타당 코인이 방출이 되고, 헬스밴드를 이용하면 걸음당 코인이 방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이클링 플랫폼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사이클링 플랫폼은 전통적인 채굴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채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비상식적인 어떤 상거래를 형성시킵니다. 예를 들면 CPU는 좀 덜 한다 치더라도 GPU,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암호화폐 가치가 높을 때는 그 가격이요 두 배, 세 배 이상 폭등합니다. 그리고 전혀 필요 없는, 내 PC 환경에서 필요 없는 고가의 고성능의 그래픽카드를 삽니다. 채굴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이게 부작용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ASIC이라고 하는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 사회에 기여하는 바들을 놓고 보면 좋다고 긍정적이라 표현하겠지만, 과도한 전기를 소모하고 그리고 사용과는 전혀 다른 형태, 그래픽카드나 CPU가 원래 사용 목적과는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비정상적인 방식이겠죠. 근데 우리 사이클리는 전통적인 채굴 방식이 아닌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기여한 대가로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우리 사이클린입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사이클린 플랫폼은 헬스밴드, 많은 분들이 착용하고 다니시죠. 내 맥박을 측정하고 내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고 내 건강을 체크하는 이 헬스밴드를 통해서 근데 이런 목적으로만 이용이 됐는데, 이제 7월 9일 날부터 시판이 되는 사이클린 헬스밴드는 내가 차고 걸어다니면 바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내 걸음, 내가 오늘 만보를 걸었다, 만보를 걸은 대가만큼 코인이 보상이 되는데, 만보를 채워야만 보상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걸음당 내가 코인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우리나라 최고의 자전거 회사는 삼천리입니다. 삼천리와 저희가 이제 협력을 통해 삼천리 전기 자전거가 이제 이걸 이용하라면 사이클링 코인이 방출이 됩니다. 메타당. 헬스바이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오지요. 집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탑니다. 온 가족이. 그리고 저 자전거는, 헬스바이크는 게임과 연동이 됩니다. 블루투스로. 그래서 페달을 굴리면 게임 속에 있는 내 캐릭터가 앞으로 가고, 핸들을 당기면 점프를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왼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 재미있게 게임을 하면서 동기부여도 얻고 코인도 채굴하고, 이게 바로 사이클링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오토바이 회사는 대림이죠. 예, 대림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제공을 해서 저희는 사이클링 전기 바이크를 이용을 하면 청정환경, 환경에도 기여하고 내가 운행하는 거리만큼 코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버스를 타도 환경오염, 전철을 타면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량의 대부분이 화력과 원자력입니다. 간접적으로 우리는 환경에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클링 무브먼트에 함께 하시면 나오면서부터 돈을 법니다. 지구 환경 기여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1km 탄 사람보다 10km 탄 사람이 더 많은 환경을 오염시켜요. 자동차도 1km보다 10km 탄 사람이 더 많은 환경을 오염시켜요. 그리고 기름값을 낭비해요. 근데 사이클링 바이크와 사이클링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는 타고 다닐수록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리고 타고 단 거리만큼 코인을 획득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괜찮습니다. 렌탈도 합니다. 자, 일반 오토바이는 내가 한 대만 필요하지만 여유가 있는 분은 두 대를 삽니다. 한 대는 내가 타고 한 대는 렌탈을 맡깁니다. 그리고 근본 이제 어저께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사이클린 ICO를 했고, 지금부터 45일간 토큰 세일을 하게 되고 9월에 이제 상장을 하는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ICO를 통해서 조달된 재원을 가지고 저희는 저희들 상품들을 대거 렌탈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오토바이를 렌탈을 해서 타고 다니면 매월 렌탈비를 내야 되고 기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사이클리는 월 300km 이상을 타면 렌탈한 사람도 코인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렌탈에서 처음에는 한두 달은 돈이 들겠지만 사이클링 코인이 쌓이고 이 사이클링 코인이 상장돼서 밸류에이션이 돼서 좋은 가격 점점 여러분들이 기여를 한다면 그러면 사용자는 렌탈비를 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렌탈에서 타고 다니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봉천동과 그 다음에 일산 원흥역 옆에 약 400평 규모의 사이클린 헬스존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린 헬스존은 무엇이냐면 러닝머신, 헬스, 이 바이크 우리가 월 몇만 원씩 내고 주변 헬스클럽 이용하잖아요. 근데 3개월 끊고 가서 한 일주일 한 달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사이클린 헬스존은 헬스존 안에 있는 운동기구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클린 코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이클린 운동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70억 지구인 중에 35억 명이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누가 구제를 할 것입니까? 이 일반 자전거는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있고 어디든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렸을 적, 제가 어렸을 적에는 자전거가 더 많았습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자전거보다 오토바이 숫자가 많아졌고 지금은 각 가정에 자동차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런 후진국과 어려운 나라 사이클린 방출권만 우리가 가져다가 붙여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코인을 얻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린 플랫폼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ICO 중인 암호화폐인데 엊그저께 홍콩 최대 공유자전거 회사인 캐치업이라고 하는 회사와 지분 인수 계약을 했습니다. 60% 지분을 인수하고 대주주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인수했겠습니까? 사이클린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공유자전거, 앞으로 이제 홍콩에서는 캐치업이 운영하는 1000대의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만 내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면서 코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는 것보다 자전거, 오토바이를 이용하게끔 해서 친환경, 청정 지구 만드는데 기여하게끔 동기를 유발시키는 게 사이클린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백서를 통해서 우리 암호화폐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과 생태계 구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걸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이클린 플랫폼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JPay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용은 확정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JPay 플랫폼에서 JPay는 현재 결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암호화폐를 직접 투자하거나 내지는 뭐 심지어는 ICO에 참여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나 내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사례 중에 암호화폐 가지고 결제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는 분, 음식을 사 먹어봤다, 물건을 사 먹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없습니다. 제가 블록체인 관련 세미나를 가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일본도 27만 개 가맹점이 있지만 세금을 40%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JPay는 이미 삼겹살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많은 걸 결제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JPay 카드를 통해서 전국에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는 결제가 가능하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린 코인은 이 JPay 플랫폼 안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 월 렌탈료 월별로 일정하게 지급하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이클린이 쓰여지게 됩니다. 사이클린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결제 전국에 있는 가맹점을 통해서 JPay 플랫폼 상에서 일반 결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전이 아니고 희망사항이 아니고 만들어갈 생태계가 아닌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클린 플랫폼은 백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현재 90% 이상 보시는 바와 같이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클링 플랫폼의 비전은 뭐냐면 자율주행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안에 런칭을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12억 대의 자동차를 사이클린 전기 자동차로 교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방출권을 가지고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전기 자동차에서도 사이클린 코인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클링 플랫폼은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리고 깨끗한 지구,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사이클링 플랫폼은 생태계를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용의 가치를 두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꿰어서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한 플랫폼이 사이클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사이클린 암호화폐의 그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렌탈 사업과 이러한 기기들의 판매 사업, 그리고 사이클린 방출권에 대한 판매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 탄소 배출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탄소 배출권과 연계한 이 가치, 혁신, 이런데 그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이클링 플랫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현재 부스를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 부스에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모든 분들에게 사이클링 코인 100개씩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4차 산업혁명에서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